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여수시와 순천시의 인구 격차가 불과 2천 명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여수시 인구는 28만 2,800여 명, 순천시 인구는 28만 300여 명으로 두 지역의 인구 격차가 2,420명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 사이에 여수 지역 인구는 487명이 감소한 반면 순천 지역 인구는 1,004명이 증가해 새해 들어서도 인구 증감에 따른 두 지역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정원 박람회 참가 국가들과 축제를 통한 국제 교류를 이어갑니다. 순천시는 국가 정원 운영 5주년에 맞춰 오는 5월 10일부터 보름여 동안 정원 박람회에 참가했던 13개 나라의 관계자들을 초청해 축제와 판매장 등을 운영하는 등 해당 국가들과 교류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순천 방문회의 홍보와 국가 정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지면서 남도 곳곳에서는 봄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바다에는 동백꽃이, 산에는 산수유가 절경을 이뤘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창한 동백숲과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전남 여수의 명소 오동도. 추위와 매서운 바닷바람이 견디며 서서히 피어나기 시작한 동백꽃은 봄이 다가오면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푸른 잎사귀의 질새라 여기저기서 크고 붉은 꽃망울을 터뜨립니다. 상춘객들은 동백나무로 둘러싸인 산책길을 걸으며 봄 기운을 온몸으로 느껴봅니다. 모처럼 여수 놀러와서 동백꽃도 보고 또 바다도 보니까 정말 기분도 좋고 마음도 상쾌하고 힐링 여행이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좋아요. 지리산자락은 물감을 흩뿌린 듯 노란 빛으로 곱게 물들었습니다. 봄이 성큼 다가오면서 산수유꽃이 만개했습니다. 산수유꽃이 가지마다 앙증맞게 피어있습니다. 직박구리는 산수유 꽃 사이를 넘나들며 봄 노래를 지적입니다. 정말 너무 기분 좋고요. 너무 예쁘고 정말 환상이에요. 너무 예뻐요. 예뻐요. 영원 불변의 사랑이라는 산수유의 꽃말을 따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연인들은 소중한 순간을 연신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산다고 너무 바삐 살았는데 보니까 꽃 보니까 새로 돌아가고 싶으면은 더 열심히 살고 싶고 꽃처럼 아름답게 살고 싶고 안에 사랑하고 싶어요. 지난 겨울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봄꽃도 작년보다 열흘가량 일찍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이 광주학생 해양수련원과 지역 교육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교육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이 지역의 교육과 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강사진과 시설물 등 인적, 물적 자원을 공유하거나 지원하고 콘텐츠 공동 활용과 개발에 적극 협력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 내 교육, 체험 프로그램이 확대됨으로써 광주에서 고흥을 찾는 학생들에게 우리 문화재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양시가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1기업 1공무원 담당제를 집중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지역 중소기업과 간부 공무원을 연결해 직접 기업을 찾아가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는 1기업 1공무원 담당제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관내 275개 업체를 대상으로 4급 이상 공무원이 산업단지 협의회를 지정하고 5, 6급 공무원은 1개 기업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추진합니다. 30년 전 광주에서 1,200여 명이 넘는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모아 일본에 집단소송을 청구했던 천인소송이 있었습니다. 제2의 천인소송을 위한 준비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근로정신대 시민 모임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강제동원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 1992년 광주 대동구, 수많은 시민들이 학교 강당에 모여 있습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시민들이 모인 겁니다. 이른바 천인 소송이라고 불린 이 소송엔 일제시대 때 군인 노무자 등으로 끌려가 피해를 입은 당사자 등 1,200여 명의 원고가 참여했습니다.
천인 소송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당시 최대 규모의 집단 소송입니다.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서 굶주림과 구타와 학대 속에서 굴욕감에 치를 떨어야 했던 수많은 피해자 여러분, 왜 우리는 그 상처에 치유도 받지 못한 채 지금까지도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불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이 천인 소송의 뜻을 이어받아 또 한 번의 집단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번 소송 상대는 일본 정부가 아니라 강제 노역을 시켰던 전범 기업들입니다. 지난주 이 같은 계획을 회견을 통해 밝힌 이후 아직 정식 접수 기간이 아닌데도 100통이 넘는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네, 그러면 네, 그럼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피해자는 징용에 끌려갔다가 해방 뒤 손수레에 실려 돌아왔고, 또 다른 피해자는 지하 1000m 탄광에서 혹사를 당했다는 다양한 사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집단 소송을 통해서 일본 전범 기업에 다시 압박을 하고, 일본 정부는 이 많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는 목소리를 좀 전하고 싶고, 아울러 우리 정부는 피해자 신고조차 받지 않고 있는데 정부도 좀 한일 정부를 좀 끌어내는 그런 역할. 시민 모임은 오늘부터 이곳 민원실에 접수 창고를 마련해 놓고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받습니다. 27년 전 일본 정부로부터 받아내지 못한 사죄와 배상을 제2의 천인 소송으로 받아내 피해자들의 한매친절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역사적인 날이 다시 밝았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어린이집의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여주시는 학부모와 보육, 보건 전문가 8명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다음 달부터 관내 어린이집 100여 곳에 대한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모니터링단은 안전과 위생 등 4개 분야 20개 지표를 점검하게 되며 여수시는 점검 결과를 활용해 개선 사업과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끝나고 당선자들이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많은 조합들이 내부의 치부를 드러낸 만큼 당선자들은 영예와 함께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함께 안았습니다. 최진수 기자입니다. 조합장 당선자들의 4년 임기는 지난 2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새 조합장직을 맡은 당선자들은 성대한 축하를 받으며 취임식을 열고 있습니다. 당선자들은 취임식에서 법령과 정관 등 모든 규정을 준수한다고 선서합니다. 대통합하겠다는 그 원칙을 세웠고요. 직원들 인사이동에 대한 불이익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환 근무 원칙을 꼭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각 조합들의 비리와 부실 유형을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정도의 사례가 많습니다.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 재고 관리와 외상거래 부실, 투명하지 않은 직원 채용, 규정을 벗어난 사업비 지출 등 유형도 가지각색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빚어진 조합원들의 갈등을 씻어내는 일도 미룰 수 없는 숙제입니다.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조합원을 하나로 만들겠습니다.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는데 중앙회의 역할도 작지 않습니다. 직선제 조합장들이 전권을 가지고 조합을 운영하는 만큼 전형을 방지하는 중앙회의 지도와 사전 검사 등의 부실 예방 구조가 허술한 게 현실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도민들이 교육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기존 미래교육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기능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두 의회에서 의결돼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남교육참여위원회는 학생과 학부모 등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정기회와 임시회 등을 통해 나온 의견들을 교육청에 전달하게 됩니다. 광양시가 다음 달부터 햇빛 광양시티 투어를 실시합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부터 문화관광 해설사와 함께 삼색 산미 핫플레이스 관광지를 즐길 수 있는 햇빛 광양시티 투어를 시작합니다.
벚꽃이 필 정도로 봄 기운이 짙어졌는데요. 네, 그 사이 찾아온 꽃샘추위, 오늘 낮이 되면 차츰 풀립니다. 아직 아침 공기는 꽤나 쌀쌀한데요. 그래도 어제보다는 기온이 제법 올랐고요. 한낮 기온은 14도까지 오릅니다. 이 서풍이 불기 때문인데요. 이 바람의 방향이 바뀐다니 미세먼지가 걱정입니다. 일단 출근길 현재 공기질은 괜찮습니다만 이 정오를 전후해서는 스모그가 유입됩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북부 지방의 하루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오후가 될수록 더 많은 지역으로 먼지가 퍼지겠습니다. 퇴근길을 대비해서는 마스크를 챙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동해안 지방과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원 영동지방 강풍주의보까지 발효 중인 만큼 불씨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3.8도, 강릉과 제주도가 7도 가까이 올라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14도, 대구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등 중북부 지방에 아침 한때 비가 조금 오겠고 이번 주는 대체로 온화한 날들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